지난해 4대강 보수문을 개방한 이후 자정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산강의 자정 능력 회복이 가장 돋보였는데요. 이에 환경단체는 보를 완전히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11월부터 수문을 완전 또는 부분 개방하고 있는 영산강 승천보와 축산보. 환경부가 보 개방 이후 수질오염 정도를 분석했는데 영산강의 자정 능력이 다른 강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자정 개수가 승천보는 9.8배, 축산보는 2.2배 상승했습니다. 다른 보에 비해 저수량이 적은 승천보는 수문 개방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수심이 얕아져 자정 개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해 남조류의 경우 승천보에서는 보 개방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보 개방 이후 영산강에는 이처럼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인 모래톱이 물 위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변화가 수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정 개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수질 수생태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문 개방 효과를 인정하지만 아직 보 구조물 주변에 오염물질이 남아있어 완전한 복원을 위해 보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산강의 이제 평탄화 문제라든가 다음에 이제 그 보 구간 이제 고정부 구간에 발생하는 이제 퇴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보 해체까지도 진행되어야만 보 개방에 따른 관측 결과에서 수질 개선 가능성이 확인된 영산강. 오는 13일 4대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지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